안녕하세요. 저는 푸드트럭 팩토리 대표 하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푸드트럭 팩토리도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한국 푸드트럭 협회라고 해서 제가 이제 푸드트럭 업자들끼리 모인 단체도 지금 회장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송재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10평 정도 외식업 창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이제 푸드트럭 하기 전에 창업하려고 알아봤을 때 1억에서 2억 정도였는데 푸드트럭은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1천만에서 2천만 원으로 창업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한번 푸드트럭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푸드트럭 창업했고요. 제가 국내 1호 합법화 트럭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16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푸드트럭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던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서 소문도 내주시고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구매하시는 손님들 때문에 아예 그냥 푸드트럭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딱 500만 원 가지고 조그만 차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차 사가지고 제가 직접 내부로 이제 개조했고 저는 이제 초기 창업비는 500만 원 썼고요. 만약에 이제 차를 이제 차가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업 장부잖아요. 직접 개조하면 좀 싼데 뭐 의뢰를 맡기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저는 500으로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제가 전공이 이제 기계공학 쪽이어가지고 원래 자동차 회사에 있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라 뭐 차 이렇게 좀 손보고 이런 건 좀 수월했기 때문에 직접 하기 좀 편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안에 설비를 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푸드트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좀 유튜브나 구글 검색으로 외국 푸드트럭을 좀 보면서 좀 벤치마킹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싸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바보같이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새 차를 구매를 해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따로 맡겼어요. 대략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는 1,000만 원 정도 다운을 시킬 수 있었는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비싸게 했습니다. 중고차로 구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탑차로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체크할 게 여기가 꼭 전기식이 아니라 유압으로 되어 있는 걸 꼭 체크해서 시세가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차 괜찮은 걸 구매 후에 그 다음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냥 간단하게 튜닝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처럼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팔 때 유압으로 사면은 돈이 안 드는데 저처럼 이제 유압이 아닌 걸 사면은 유압을 다는 데 돈이 듭니다. 예, 약 200만 원에서 250. 일단 이 조리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실제로는 우리나라 푸드트럭이 이제 우리나라 그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좀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소형 설계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조리를 할 때 이 요리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조리 기구가 있는지부터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음식에 대해서 맞춤 설비가 되어 있는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리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갈 때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민원24라는 사이트 통해서 로그인만 하고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4-5분 정도. 푸드트럭은 10에서 15% 정도 매출 수수료가 있고요.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는데 기업체라든지 이제 사설 행사 같은 축제 같은 때는 저희가 자리세를 좀 어느 정도 내고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축제 행사는 자리세를 안 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기를 뭐 현장에 사용한다던가 뭐 물을 사용한다던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수도세나 뭐 전기세 정도는 납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사장을 가면은 큰 데는 200만 원? 3일에? 이제 더 큰 데는 어디 지금 크게 행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플러스 23% 매출에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행사를 큰 돈을 내고 아예 그냥 쫄딱 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 내용들이 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께 이미 집행된 내역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거래하신 대표님들은 저희 트럭을 이용하는 거를 자리세며 전기세며 그거를 다 집행을 해서 저한테 직접 주시거든요. 이미 돈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4월달 벚꽃축제 시즌, 봄꽃축제, 그리고 10월달 가을축제 시즌, 4월, 10월이 매출이 제일 많아요. 날씨가 좋고 그때 또 전국에 이제 축제 행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덥고 잠깐 태풍이 왔었던 7월달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강에서 나이트워크라고 이제 걷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올해 제일 좋은 매출을 찍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서 하는 장사라서 겨울 같은 경우 좀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수기 때 매출이 한 반 정도 해가지고 저희 협회원들 평균 매출 잡으면은 월 한 700에서 800 정도 매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솔직히 이제 비수기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성수기에 비해서 안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있으셔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 버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저희가 축제 행사장 쪽에서 그 대부분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겨울에는 축제 행사가 좀 적다 보니까 스키장이나 아니면 뭐 이제 겨울철에 개장한 눈썰 매장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연말 행사들, 연초 행사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경들 이런 간식거리 이렇게 나가는 그런 행사 그런 쪽으로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일반 상가 점포 창업 같은 경우는 고정 장소에서 하고 그 안에 이제 뭐 식재료도 다 보관할 수 있고 뭐 설거지 같은 게 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푸드트럭은 내부가 협소하다 보니까 설거지는 따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조리만 할 수 있는 거라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죠. 고정 영업지가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태이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정성이 작용하는 요인도 약간 있죠. 날씨가 추울 때 그리고 비 올 때 눈 올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날씨 영향 많이 받고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손님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큰 돈을 내고 들어간 거였는데 그때 진짜 심하게 적자 났었죠 그때. 예. 그 정도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막 벚꽃 축제다 뭐다 할 때 주말마다 비가 왔잖아요. 4월달, 5월달에 그때 진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축제 행사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런 정보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니면 지자체 관광진흥과 이런 쪽에서 이제 행사 정보를 저희가 받습니다. 회원들한테 가시라고 제가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국가 민간 자격증으로 푸드트럭 전문 요리사 자격증도 교육해서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좀 푸드트럭 요리를 배우고 싶다. 저희 협회에서 자격증 교육을 신청하셔서 받으면 일단 지자체 축제에서 그 선정 잘 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요리 자격증이 좀 있고 운영 경력이 많아서 다른 큰 축제 행사장도 갔던 트럭이면은 그런 사항을 이력 사항으로 축제 신청할 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메뉴가 이제 좀 가격도 괜찮고 양도 가성비가 좋은 이런 메뉴 위주로 하면은 웬만한 축제는 다 합격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다른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큐브 스테이크랑 새우 감바스 요리, 새우 요리.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덮밥 위주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밥 위주로 좀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요리 자체도 이제 초창기에는 간식 위주에서 점점 약간 좀 고메 미식가 요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동네 장사할 때는 이렇게 많은 메뉴를 하는데 행사 나갈 때는 딱 뉴욕 핫도그 한 메뉴만 합니다. 이게 이제 상호 간의 예의이기 때문에 겹치면 안 되고 그래서 한 메뉴씩 맡아서 전 뉴욕 핫도그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대가 들어가면은 이제 메뉴를 안 겹치게끔 다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마다 틀린데 어떤 팀은 닭강정이랑 닭꼬치도 같은 닭이라고 안 겹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커피 음료차가 들어오면은 그 커피 음료차는 다른 간식을 못 팔기 때문에 저희가 캔 음료라든지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폐업하시는 분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어느 창업 시작이나 이게 경쟁은 있거든요. 근데 푸드트럭은 일반 외식업 창업에 비해 경쟁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진입 장벽도 낮고. 근데 이제 쉽게 준비 기간 없이 열흘이나 20일만 준비하고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장소 리서치도 없고 메뉴에 대한 경쟁력도 없고 심지어 가격을 얼마를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폐업하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축제나 이런 행사가 2개월, 3개월 정도 아예 없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을 또 이렇게 버티시지 못하고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비수기 때 영업 장소를 못 찾으셔가지고 유지가 안 돼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한 50% 정도. 저는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 겨울에는 동네 장사를 안 할 것 같아요. 예.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우리나라 인식이 토요트럭에 대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기 때문에 뭐 할 게 없어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좀 충격 많이 받았죠. 제가 직접 들은 것보다는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배운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이런 일 하지 않나 이러는데 저 나름 대학도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고 있습니다. 못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고 돈이 돼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인식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좀 상처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푸드트럭 창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트럭을 하셔야 될 이유는요, 정말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마셔야 될 이유는 힘듭니다. 밖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도 좋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비수기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것도 견디셔야 됩니다. 그거를 견딜 수 있으시면 푸드트럭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안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을 들여놨고 장사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벌 수 있는지 이런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회사를 따로 못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공무원 준비를 하시든지 뭐 그런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리 잡기 과정이 너무 힘들고, 이제 자리만 잡으면 보통 일반 가게보다 돈이 더 잘 됩니다. 네, 근데 그 자리 잡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조건부가 많이 붙어요. 부지런하지 못한 분들은 솔직히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가 하고 싶다 그래서 찍어왔잖아. 어때? 난 게을러서 안 될 것 같아. 다른 창업은 뭐가 있지?